네, 안녕하세요. 자란 나라 머리머리 유혜여 고용원장입니다. 한국보다 이제 터키에서 모발이식을 먼저 이제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더 잘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건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터키에도 잘하는 분은 계시겠죠. 누가 어떻게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터키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식이 국가적 사업이에요. 그 나라에서 장려를 하고 있고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터키에 가도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제가 그 방침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국가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수술하는 거 있어서 나라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걸로 이제 뭐 외화도 벌고 뭐 그런 셈이니까.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터키는 싸서 많이들 갑니다. 비용적으로 굉장히 저렴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쌉니다. 거의 비행기 값, 그리고 거기에서 묵는 호텔 값, 그리고 수술비용까지 다 합쳐도 한국보다 싸요. 그래서 아 가는 김에 이제 관광도 하고 수술도 받고 하고 오면 되겠구나. 그래도 한국보다 더 싼데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터키에서는 서양인들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양인 케이스는 적고요. 동양인과 서양인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서양 사람들은 모발이 한국 사람보다 얇아요. 얇은 대신에 모발 개수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모낭 개수는 서양인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서양인들보다 모낭 개수는 적지만 모발이 굵어요. 그래서 똑같은 양으로 이식을 하잖아요. 동양 사람들이 만족도가 더 높아요. 서양 사람들은 똑같이 만족을 하려면 많은 양 이식이 필요한 거고요. 터키는 그래서 많은 양 이식을 많이 해요. 모수로 따지면 뭐 6,000모에서 8,000모까지도 그런 식으로 대량 이식을 하는데 똑같이 동양 사람한테도 적용을 해서 하다 보면은 공여부 고갈이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죠. 뒤쪽에 모발 밀도가 매우 떨어져서 비어 보일 수가 있고 두 번째 수술을 아예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은 모낭 깊이도 달라요. 서양인들은 굉장히 좀 얕습니다. 동양인들은 깊어요. 그래서 얕게 이제 채취만 해도 서양인들 잘 나와요. 그래서 채취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동양인은 깊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너무 얕게 이제 채취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끊어져요. 모발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발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많이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양 사람들이 터키를 가서 수술을 하고 잘 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보면은 매우 이제 빈도수가 떨어진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 사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닌데도 있겠죠. 많은 데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발 이식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모낭염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모낭염이 생기면은 생착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특히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실 때는 사후 관리가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저희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다 사전에 고지를 하고 말씀드리고요. 모발 이식 이후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 72시간, 3일 정도인데요. 3일 동안 매일 오셔가지고 이제 상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확인해 드리고 직접 봐드립니다. 예, 터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선호하는 게 뭐가죠? 거의 100% 전체삭발이에요. 여성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올라오는 후기라던가 이제 나 터키에서 수술하고 왔어요 이런 분들 보면은 다 머리 깎아 있어요. 전체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류의 수술이 많이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량 이식을 많이 해요. 대량 이식이란 게 뭐 한국에서는 이제 2,000모낭 모수로 따지면 4,000모 이상 보면은 대량 이식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서는 그게 아니고 4,000모낭 모수로 따지면 8,000모 이상도 한 번에 진행을 해요. 당연히 그 정도 수술을 하려면 다 미는 게 맞고요. 그렇게 수술을 하고 성공을 하잖아요? 좋아요. 하면은 이제 정말 극적이 딱 달라져 보일 수가 있죠. 뭐 들어간 머리카락 양이 그만큼 많으니까 문제는 망하면 뒤가 없어요. 이제 저희가 채취 가능한 뒷머리카락, 옆머리카락 양이 있잖아요. 그걸 한 번에 다 쓰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써가지고 한 번에 최대한 극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한번 망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뒤쪽에서 채취할 게 없다. 이게 디자인에 있어서도 물론 나라마다 선호하는 위의 기준이 다르니까 혹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동양인과 서양인 두상이 다 달라요. 서양인들은 장두형이고요. 동양인들은 단두형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서양의 장두형은 요 길이가 긴 걸 얘기해요. 여기가 길고 동양인들은 여기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라인 디자이닝을 할 때도 달라요. 서양인들의 헤어라인 디자인 할 때 보시면은 약간 어떻게 보자면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M자가 있는 것처럼
계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식의 디자이닝을 많이 해요. 서양인들은 그게 잘 어울리거든요. 동양인들은 여기 이게 넓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M자형으로 그려버리면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부러 그거를 교정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최대한 일자 쪽으로 해가지고 디자이닝을 하고, 그런 이제 디자이닝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만약 가서 하시게 된다면 어떤 디자이닝을 하고 싶은지 굉장히 좀 강력하게 표현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저희 병원에 문의를 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이제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 홈페이지, 영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판 문의를 하고, 온라인 이제 진료를 통해서 직접적인 상태를 보고, 그 과정에서 저희 병원은 어떤 방식으로 수술 진행하는지도 다 말씀드려요. 특히 비절개, 절개도 둘 다 가능하고, 비절개함에 있어서 뒤쪽에 삭발 어떤 옵션들이 있는가, 부분 삭발, 무삭발 또는 이제 줄 삭발, 이런 것까지도 다 설명해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은 슬릿을 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슬릿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죠. 슬릿 방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밀도를 높게 체크할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떨어지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슬릿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모낭의 길이, 그거에 맞춰서 하나하나 모낭의 깊이도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맞춰서 진행하게 되면은 그런 흉터 걱정 없고 밀도도 높게 해서 최대한 빽빽하게 채울 수 있다. 요게 슬릿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한국과 터키 그리고 이제 동양인과 외국인의 모발이식 관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게시판에 문의를 주시거나 이메일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